자, 해봐. 또 째려보고? 시작을 하죠. 그래, 일단 엔터. 자동차가 나무를 받고 차에서 내렸죠. 투더문 시작 장면이에요. 목숨이 네 개입니다, 이 와중에. 닐 머리가 움직입니다. 오른쪽에 나이 많은 노년의 존이 있죠. 여기서 우산을 얻고 위에 오리너구리랑 리버 묘비 앞에다가 갖다 주면 이렇게 길이 열립니다. 이건 또 등대죠. 뭔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초록색이죠? 어디서 본 것 같지? 그 투더문에서 에바가 닐 막는다고 좀비 에바들을 만들었었죠? 그걸 만든 것 같은데요. 이거 혼날 것 같은데. 잘 피해서 이동합니다. 옆에 가방에 하트 있죠? 먹으면 하트 차는데 4개가 최대고요. 자, 리버에게 노랑 파랑 종이 토끼 얻고. 어휴, 난리 났죠? 조심조심. 아이고. 어떡하지? 달려. 오, 나이스. 자, 여기 나이 많은 조니에게 토끼 주고 기억을 떠올리게 해야죠. 어우, 에바들이 막 차분하게 지나서 이동합니다. 오케이. 자, 또 잔뜩 나왔죠? 저쪽에 중년의 존이 보이네요. 어이구. 피클입니다. 조이가 좋아하던 거죠? 조니의 쌍둥이 형. 저 아래 하트는 뭐 지금 필요 없겠고. 이건 먹을까? 자, 웬 슬라임들이 나타나는데요. 얘네가 다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그냥 차분하게 아래로 내려가면 되기는 하는데. 일단 간다. 이런? 그래도 뭐 라이프가 4개나 있어서. 자, 슬라임 뱉는 에바를 지나서 하트 채우고 피클 주고요.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좋아요. 어우, 왜 안 끝나. 자, 여기서 토끼 있는데요. 일단 피 좀 채우고. 불안해, 괜히. 이 토끼 시체죠. 리버랑 존이 결혼식 날 봤던. 이거 받아서 여기 슬라임을 뱉는 에바들을 천천히 피해줍니다. 여기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로 바로 가볼까요?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무난하게 뭐 차분하게 통과는 할 수 있어요. 뭐 저 정도 되는 사람도 끝까지 하니까 여러분은 뭐 식은 죽 먹기일 거예요. 안 끝나네. 허허, 나도 니들 나이였을 때 이런 게임들을 만들곤 했지. 왔다. 뭐야? 아유, 언제 이렇게 다 모였어? 아우, 귀여워. 여기 떠다니는 머리 캐릭터가 너야, 닐? 당신들은 언제부터 서 있었어? 또 근무 태만이냐, 닐? 야, 내가 쟤 저럴 거라고 했지? 모두 제 사무실에서 나가주시죠. 여긴 내 사적인 공간입니다만. 허이, 허이. 봤지, 에바? 이게 문단속을 안 할 때 일어난 일이야. 에이, 난 다리나 좀 스트레칭 할 겸 내려갔다 와야겠다.
이제 보니 내 마실 걸 안 가지고 오셨구만. 그거도 플레이하고 있어도 돼. 그래서 다시 한다고? 하기 싫어. 이거 깨야 됩니다. 오른쪽 편에 웬 철수세미들이 잔뜩 있죠? 이 중에 반응하는 철수세미를 찾으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저기 오리너구리 있죠. 리버가 책을 건네줍니다. 어릴 적에 조니가 좋아하던 책일 수도 있고 또는 리버가 조니에게 은근슬쩍 물어봤던 그 책일 수도 있고요. 아래로 돌아서 가볼게요. 여기 막혀있고 얏! 이런 혹시 모르니까 비 채우고 여기 전달하면 되겠죠? 자, 이제 나갑니다. 여긴 두더지 게임이에요. 조니가 이거 되게 잘한다고 했었죠? 이게 1등 상품이 원래는 기차 장난감인데 형인 조이가 마지막 남은 걸 가져가서 조니는 어쩔 수 없이 뭘 받았었죠? 오리너구리죠? 이렇게 알아서 스토리 복습을 시켜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버를 만나서 나중에 선물을 줬죠. 그 파트도 바로 이어져요. 이거 달, 근데 토끼가 배만 보름달인 토끼죠? 이게 리버와 조니 첫 만남에서 나눈 대화라서 정말 소중한 기억인데 조니는 잊어버리죠. 우측으로 쭉 이동합니다. 그러면 좀비 에바가 네 가지 컬러로 등장해요. 안 해. 이딴 게임. Alt+F4 눌렀어요. 째려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닐. 이미 가고 없죠. 어이, 에바, 너 어디 간 거야? 자, 이제 닐로 조종하게 됩니다. 사라진 에바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사무실은 딱히 뭐가 없고요. 에바 사무실에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사무실들은 역시 잠겨 있고요. 정말 간단하게 만든 게임이다 싶죠. 단편답게. 뭐 또 홀리데이 이벤트로 무료로 나온 게임이니까 불만을 표할 순 없겠네요. 왼쪽도 물론 다 잠겼고요. 내려가 볼까요? 파티장으로. 여, 리사였죠? 에디. 그러고는 네가 그랬잖아. 내 머리카락을 느껴봐. 느껴. 와, 다시는 맥주 한 잔 이상 안 마실 거야. 아, 한 잔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에디? 그래서 오늘만 특별히 에디에게 술이 허락된 거였구나. 술 마시면 개가 돼서. 전엔 미안했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 넌 그때 없었어? 다행이다. 적어도 한 명은 못 봤네. 다행이네. 그래. 사무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지? 응?
루머입니다, 분명. 그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윌리스랑 타이마는 집으로 갔고 로버트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오늘 아무도 일로 불려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의외야. 참 평화롭고 좋은 시간이었어. 뭐 이미 지난주에 리사랑 에디 일 때문에 파티 미뤘잖아요. 그런데도 넌 여전히 우리랑 어울리지 않고 사무실에 처박혀 있었단 말이지. 괜히 말 걸었네. 쉿, 야, 닐. 록시가 부르네요. 에바 찾고 있니? 응, 어떻게 알았어? 아까 복도에서 만났는데 화나 보이길래. 잠깐, 그게 왜 내 탓인 건데? 네 얼굴을 보면 말이야, 네가 내 파트너였다면 나도 꽤나 열받게 했을 거란 느낌이 들어. 그래도 이게 최대한 좋게 표현한 거야. 도대체 어디가 좋게인 건데? 아휴, 됐어. 알려줘서 고맙다. 위층에 가봐야겠다, 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떤 대화를 진행을 해야 진도가 나가게 해뒀어요. 위층이라고 하면 사무실일까요? 선택 버튼 없이 바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합니다. 여기도 물건 볼 순 없고요. 바로 이 방. 회의실인데요. 여기 에바가 있어요. 야. 너 게임 끝까지 안 했더라? 충분히 했어. 너 좀비 에바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지? 그거 사실 다 네가 만든 거였잖아. 기억 안 나? 아,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건 다 장난이잖아. 나도 네가 이렇게 빡빡하게 굴 줄 알았으면 진작 물어봤을 텐데. 잠깐 이리 좀 와볼래, 닐? 한 대 치려고? 나 요즘 가라권춘 연습 중이다. 알지? 가라데, 태권도, 영춘권 이거 다 섞은 것 같아요. 아무 말이죠. 진짜야? 내 손은 빛보다 빠르다고. 나도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 첩첩. 반응이 없자 다가갑니다. 명치 조심해. 창밖을 보고 있네요. 와, 기록 경신이야. 안 그래? 아침부터 모이기 시작했다고 록시가 그러더라. 아, 시위하는 사람들.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꽤나 성실하잖아. 이 회사에 들어올 땐 난 이게 존경받고 꿈도 이루는 완벽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죽은 사람들이고 우릴 지지하는 이들은 죽어가고 있지. 내 방식이 네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전부 환자들을 위한 거였어. 그리고 그보다도 더 네가 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아, 그 본편에서 투더문에서 에바가 좀비들을 만들어냈을 때 닐이랑 에바가 조니 케이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랐죠. 그게 윤리적인 문제랑 얽혀있기도 했고, 그 에바는 그걸 게임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상처를 좀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잘했어. 대박이었어, 그건. 넌 저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해? 응?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저들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고 있잖아. 하, 뭐 아니길 바라지, 나는. 그래도 말이야, 다들 각자 자신의 믿음이 있는 법이잖아? 저런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를 지지해주는 이들도 많다는 걸 잊지 마. 릴리 기억해? 그런 사람들은 나서서 얘기하지 않아. 이 일에 만족했다면 굳이 더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 기억 조작 장치죠?
크게 소리내지 않지만 그들이 저 밖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우리가 방문했던 환자분들도 모두 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었는지 떠올려봐. 또 그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환자들이 어떻게 결국 미소 지으며 세상을 떠날 수 있었는지. 가끔은 그런 행복한 찰나의 순간들이 이 모든 걸 가치 있게 만드는 거야. 너 취했어, 닐? 그냥 로베 헛소리를 재활용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 하지 마. BS, bullshit이죠? 헛소리. 하지만 봐. 지금 네가 묻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거라면 난 중요하다고 봐. 그들이 죽기 직전 그 행복한 찰나를 위해서라면 말이야. 이거면 충분한 대답이 될까? 아, 가끔은 정말 모르겠어. 넌 어때? 넌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해? 야, 난 우리가 많이 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야. 넌 모르겠지만 난 돈 쓰는 재미를 알거든. 마트에 가잖아? 어, 그래 좋아. 5센트짜리 비닐봉지로 플렉스 좀 해보자. 여기 쿼터요. 이러거든 나는. 쿼터가 25센트죠. 그렇게 써주는 거지. 25센트짜리 플렉스. 있지, 네가 만든 게임 완전 끔찍하진 않았어. 더 얘기해봐. 아니, 옛날 그래픽에 게임 플레이도 별거 없었지만 네가 존이랑 리버이를 여전히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 그래, 좀비 에바들은 미안했다. 그래도 야, 그거 진짜 엔딩까지 봤어야 됐어. 모든 좀비 에바들이 하나로 모여서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이 된다고. 진짜? 어, 진짜로. 그리고 막 불꽃 터지고 응원단 나오고 모든 존이랑 리버들이 네 이름을 외친단 말이야. 그럼 엔딩까지 깨봐야겠는데? 워워, 그렇게 서두를 건 없고. 그 게임은 아무데도 안 가잖아. 한 1주, 아니 2주 뒤쯤이면 끝까지 해볼 수 있을걸? 거짓말인가 봐요. 맨날 장난질이지. 여보세요? 어, 할인은 고마운데 우리 지금 딱히 프리미엄 제설 서비스는 필요 없어서요. 전화번호를 암호화하는 게 어때? 광고 전화 대부분 막아줄 텐데. 장난이야. 사실 환자 하나 긴급 상황이라고 호출 왔다. 잠깐, 뭐? 잘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갈게요. 진심이야? 응, 가자. 더 지체할 수 없잖아. 아니, 이런 일엔 장난질하면 안 되지. 야, 진짜야? 닐? 바로 따라가죠. 하도 장난을 많이 쳐서. 와, 시위하는 사람들 진짜 많네요. 내가 하는 일을 부정당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심지어 나는 그 일에 자긍심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지그문트 미니소드 1편입니다. 엔딩 크레딧 보실게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2편 가보도록 하죠.